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음식물에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냐고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 유효기간이라는 말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문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니 뭐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만나고 사귄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도 그렇고 함께 몸을 섞고 살아온 부부도 헤어질 때가 되면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친구와의 인간관계도 그만 정리해야 될 때가 되면 징후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친구와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징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호가 뚜렷이 막 오는데 관계에 연연하면 괜히 상처만 받습니다. 끝날 때가 되었으면 단호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나 징후를 보면 아, 이제 그만 헤어져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친구와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는 신호들. 첫 번째, 자기 아쉬울 때만 연락한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놓고서는 어떻게 지냈냐는 물음에는 건성건성 대답하고 친구의 근황은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은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좀처럼 전화를 하지 않은 녀석이 전화를 한 거 보면 급해도 아주 단단히 급했나 봅니다.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야 친구로서 마땅히 해줘야 하는 일이지만 자기 아쉬울 때만 전화를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얘가 나를 무슨 도우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이 저기 미안한데 이렇게 시작하는 전화는 이제 그만 받고 싶네요. 친구와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는 신호들. 두 번째, 입만 갖고 나온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쓰는 법입니다. 그러니 입만 갖고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술 사고 밥 사는 자동 현금 지급기 정도, 뭐 그 정도가 아니면 그냥 쉽게 늘상 얻어먹어도 되는 호구로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너그러워서 친구에게 밥 사는 것이 취미고 즐거움이라면 뭐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둘 사이가 정말 친구는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평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다른 사람 만나서는 돈을 쓰면서도 유독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친구와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는 신호들. 세 번째, 선교 활동을 한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친구라면 그것만큼 피곤한 것도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넘어 맹신의 정도까지 이르러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을 자기 믿음의 잣대로 풀어내고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어도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협박까지 해댑니다. 아마도 아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만큼 제발 선하게 교양 있게 행동이나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따위로 행동하면서 무슨 종교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자기는 쑥스럽지도 않은가 봐요. 친구 만나 우정을 나누기보다 입에 발린 선교 활동을 한다면 이제 그만 만나도 됩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요. 친구와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는 신호들. 네 번째, 힘든 얘기만 한다. 아니 요즘 힘들지 않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힘든 것처럼 만날 때마다 자기 힘든 얘기, 우울한 얘기, 슬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해결책을 얘기해 주면 그건 또 듣지 않아요. 자기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줄줄이 댑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왜 힘들다는 얘기는 그렇게 주구장창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관심 받고 싶고 위안 받고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늘상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 속은 손톱만큼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주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만나면 늘상 듣는 그 슬픈 얘기가 오늘따라 유독 더 우리 자신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느껴진다면 그 친구는 그만 만나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부터 우울증 걸려요. 친구와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는 신호들, 다섯 번째, 마지막, 만나도 하나도 재미없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왜 그런지 얘기할 순 없지만 만나도 하나도 즐겁지 않고 양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밍밍하고 아주 지겹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은 유효기간이 다 된 겁니다. 친구들로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받고 싶지 않다면 우리들도 정체되어 있지 말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취미가 기타입니다.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쳤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때 쳤던 노래만 지금까지 주구장창 칩니다. 기타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 인생처럼 기타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늘 기타 얘기만 하고 비싼 기타 새로 산 거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력은 하나도 늘지 않고 새 노래 연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 친구와의 만남이 지겨워지더라고요. 정말 기타를 좋아하기는 한 걸까요? 모든 인간관계에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관계에 녹이 슬기 마련이고 이끼 끼고 그러다 유효기간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에 연연해서 놓지 않고 있으면 인생만 고로워집니다. 떠날 사람 떠나보내야 새 사람이 찾아드는 법이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유효기간 없는 늘 싱싱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